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달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오자유여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빨리 만나 뵙고 싶은데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건강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깜짝 왔어요. 얼굴 잘 나가죠? 네. 아우, 박슬기 씨는 오늘 봄 같아요. 아, 샤라라. 샤라라. 진달래와 개나리. 아, 추우니까 이 의상만큼은 조금 더 봄처녀처럼. 아, 네. 아, 저 무릎에 선수가 덮고 계신 줄 알았더니. 어, 치마였군요. 노란 선수. 제 옷이에요. 우와. 너무 작아가지고 엄지공주 같아서. 아니, 표정도 봄날 같아요. 오,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정미르 씨. 아, 우리 네, 반가워요. 배꼽 인사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아, 일하셨구나. 아, 예.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정민호 씨가 또 초상공 씨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좀. 아, 야, 네 일이니 다 장가간다야. 아직 소식 있는 건 아니죠? 네, 소식 살짝 있으려고 그래요. 이슬람으로 이렇게 약간. 아, 나 축하하는 의미로. 장가 갈 줄 몰란 거지. 전혀 예상 못 했다라는. 예상 못 했다가. 열애 중? 열애 중? 네, 올해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아, 그럼 아, 2021년도에는 아, 결혼 예정이 있다니. 네, 그렇습니다. 아, 장모님. 제발. 네, 제발. 대박. 제발 봐라. 네, 어, 네. 어떤 분이신지 살짝 여쭤도 될까요? 고향 분입니다. 같은 거야? 네. 아, 그 원래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 아닙니다.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같은 탈북민이시고. 네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민우 씨는 매력이 뭐냐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알아듣는 부분이 한 50%밖에 안 돼요. 통역기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이 네, 우리 정민호 씨의 매력 포인트 맞아요. 아닐까 싶어. 정말 한결같으세요. 누나, 예. 누나 정착을 좀 해요. 어, 뭐라고? 정착을 좀 해요. 정착을 좀 해요. 정착을 좀 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어렵네요. 또 우직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남자 같은 그런 아, 매력 덩어리신데 아무튼 좋은 소식 올해.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남북의 언어도 다르지만은 요새 그 Z세대 젊은 층들이 쓰는 신조어 정말 맞아요. 저도 못 알아듣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신조어들이 정말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우리 오자유에서 신조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씨랑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옛날 거 하나 일단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뻑카춤이 뭔지 아세요? 네? 뻑카춤, 뻑카춤. 뻑카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옛날 건데. 아니, 어머! 버스카드 충전. 아!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이거 진짜 옛날 건데. 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아유. 몰라요? 아, 저는 알았는데, 이따 얼굴 샀어요. 뭘 모르고 안 알았어요? 개소리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Z세대의 언어입니다. 자, 우리 저랑 설기 씨랑 시작하겠습니다. 큐! 아, 레게는 오집사니! 어, 정말 만반잘부. 아, 뭐야? 설기 씨! 네? 우리 녹화가 끝나고, 오저치고. 와, 오자치고는 국룰 아닙니까? 역시 슬기 씨가 오노 라놈이네. 오노 라놈이야. 자, 아, 정말 맞아요. 어떤 대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하나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하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저는 만반잘부만 알겠어요. 만반잘부 알아요? 뭐야?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오, 맞아. 그것만 알고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하신 게 다 그 줄임말인 거예요. 줄임말이기도 하고 신조어도 있어요. 신조어도 있고. 레게노는 뭐야? 레게노. 레게노는 뭐냐면 레게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레게노로 썼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레전드를 레게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근데? 근데 이게 뭐 재밌으니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다이레놀 먹어. 안 재밌어. 이거 이제 통역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어, 레전드 우리 오집사님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슬기 씨 오늘 녹화 끝나고 오늘 저녁 치킨 고? 오! 오늘 저녁 치킨 고는 국민 룰 아닙니까? 역시 슬기 씨가 오늘 놀 줄 아는 놈이네. 오늘 알아. 오늘 알아. 아,
그렇게 쉬운 말을 왜 이렇게 돌아 새끼 꼬듯이 꼬면서 가냐고. 총살당할 것 같아. 북한이면 총살당했죠. 그 인터넷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레게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국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북한에서는 저 선어의 그 고유성을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양 말을 문어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어어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저런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남조선 개레도당들은 말에다가 어떻게 해놔가지고 받침도 까버리고 외래어 썼고 우리 조선어 그 고유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맨날 그렇게 근데 선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쓰는 신조어들을 종합해 가지고 와서 중앙당 선전강연회에서 그걸 착 펼쳐놓고 남조선이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서 맞아. 이거 좀 보라고. 어머. 기억나는 게 세라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지?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딴이 또 빠진 이름을. 메일이라는 이름은 있을 수 있지. 이름이 메일이라고 박세라. 미국 놈 개 이름 갖다가 아직도 기억나.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90년대 초반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언어도 다 미국화돼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민족성을 잃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나운서들은 그 우리말 지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데 발음이나 이런 걸 좀 틀리게 되면 막 제가 이제 고치고 그렇죠. 싶어서 이게 고치기도 하고 이제 잘난 척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그 차원을 넘어서서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꽂혀줄 수가 저 처음에 수가. 되게 많이 혼났어요. 왜냐면 그 많이 틀려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거 아니고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책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책 보면서 많이 고쳤어요. 이걸 좀 시대에 뒤쳐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끝나고 나서 오죠 치고 하죠 우리. 치골이 아파지네요 진짜. 골 아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자유 식구들도 남북의 말이 정말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그로 인한 뭐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는 날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정말 날씬하다 못해 북한 말로 하면 강영실이에요. 북한에도 신조어가 있긴 있네요. 강한 영양실조. 강영실이네. 아 진짜 더 네. 정말 정말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 허약이다. 어떻게 한국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아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약하십니까?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아프다는 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해 보였어요? 아파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 바람 후 불면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기분 나빴나 봐요. 아파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날씬하다는 뜻이었는데 약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잘못 받아들이길래 아 여긴 약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갔다 언니 이렇게 탁 하면 야 다치지 말라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치지 말라라 하기나요? 네. 뭐 만지지 말라. 뭐 이렇게 다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다치니 이렇게 하는데 여긴 다친다는 게 넘어져서 피가 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 다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냥 만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사소한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네. 사장님 사모님이 아들이 민수예요. 근데 어떻게 좀 아프다가 나왔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아유 민수 엄마 못쓰게 됐구만요. 집단에는 맞아 못쓰게 됐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다 얼굴 상했다고 아,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게 살이 좀 야유였단 소리지. 못쓰겠다는 걸 못쓰겠다고 그걸 가지고 맞아 기분 나쁘지. 난 약간 못쓰겠다고 들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쁘지. 아프셨다 진짜로. 밥 먹고 갈까 그래도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좀 쉬고 갈까 이렇습니다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시켜야지 일이 있다고 갔나 계속 일이 없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나 근데 우리는 그게 말이 모자라거나 뭐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네. 거죠 완곡한 거절인 거죠 그냥 완곡한 일이 거절이 아니라 그냥 북한은 친절하게 친절한 거 거절이에요. 네.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인데 여기서 고마워서 괜찮아요. 어떻게 이제 뭐 남북 언어 사전 나와야 돼요. 진짜 뭐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드라마가 북한에 대한 드라마가 하나 뜨면은 다 외워요. 맞아요. 어자유여 드라마 하나 만듭시다. 근데 주인공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선빈 같은 사람이어야 돼.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소통에 있어서는 언어가 가장 그럼요.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인데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북한의 말입니다. 자, 오자유의 핫코너 북한은 지금에서 북한의 다양한 말들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놀이공원에서 사용하는 북한의 언어 함께 만나보시죠. 많이 다를 거야. 진짜. 개선 청년 공원이 특색 있게 개건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둥그런 회전 원판이 빙글빙글 돌면서 궤도를 따라 오르내리는 궤도 회전반은 사람들이 욕을 거야,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 상쾌한 감을 안겨줍니다. 궤도 회전반, 마치 중화가나? 집채 같은 파도를 휘가르며 나가는 배이며 모양부터 경쾌한 배근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개선 청년 공원에는 긴장감을 주는 유의기구뿐 아니라 흥겹고 즐거움을 주는 유의기구도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탑으로 눈 깜빡할 새 없이 날아오르다가는 급감하고 다시 솟구쳐 오르기도 하는 이 유의기구는 용감성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매우 좋아하며 한 번도 송차지 않아 두 번, 세 번 다시 타보곤 합니다. 공원의 하룻밤에 저국이민들은 더 좋은 내일에 대한 이상과 포부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이 영상을 조이반 분에게 박수 드리고 싶어. 와 네. 어떻게 딱 필요한 걸. 오. 아무튼 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쓴 외래어를 예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말화해서 예.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는 그렇다. 가요. 어. 그죠? 뭐 예 전기차 뭐 급강화 탑.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바이크 배근에 여기 안 나오는 게 네. 우주 비행 소리란 게 있어요. 뭐예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이거 샥 돌아가면서 이렇게 90도로 서는 거. 아, 다람쥐통? 근데 이거 타자고 하면 앞뒤로 타야 되는데 그 줄 선 순서대로 그냥 태워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탔는데 제 앞에 여자가 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냥 의자 하나 있고 가림막도 없어요. 근데 안전띠는 하나야 이게 벨트가. 그러니까 여자 몸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구나. 같이 묶어야 되구나. 얼마나 조악한 또. 붙어야 돼. 또 신났네 또. 또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할 입이 빵 끗댔네. 근데 내려서 이렇게 90도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아주 스릴은 끝내줘요. 이게. 날아갈 것 같아. 맞은편 여성분을 보느라. 지금 놀이기구 분야만 했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네. 얼마나 실생활에 들어간 많겠어요. 저는 북한에서 관성열차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롤러코스터. 아, 관성열차. 네, 그리고 관성열차 타보면 애들이 그게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그게 정말 그 경험담이 스토리가 내려올 정도인데 평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놀러 갔던 사람들이나 타보지 지방에서는 그, 꿈도 못 꿔요. 금방 한국에 오면은 한국말 한 50%도 못 알아듣는 거 같아요. 나도 그랬어요. 봐봐, 실례 들면요. 아침에 지금 금방 한국에 왔어. 그럼 뭐예요? 뭐 좀 살 거 사야 되잖아. 그럼 마트 가야 돼. 그치. 그럼 마트부터 말을 알아 못 들어. 봐봐, 쇼핑해야 돼. 진짜 맞아. 아무 말 알아 못 들어. 그럼 마트를 뭐라 그래요? 가게? 상점이라고. 상점이라고 한다. 상점. 그 다음에 봐봐요. 딱 들어갔어. 쇼핑백, 뭐 그래, 카트 끌어야 돼. 그 카운터인데 카운터 말은 알아 못 들어. 그리고 세일한다. 이것도 알아 못 들어. 원 플러스 원 그것도 몰라. 맞아. 다 못 알아듣는 말 투성이네. 실생활에서 반을 알아 못 듣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처음 와서는 대학 안 된다 보면 되거든. 외계인 같이 이리 이렇게 해서. 제 후배 중에서 유튜브 하는 애 중에서 모든 외국어 안 쓰고 한국말로 쓰는 거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기 가가지고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 사자 막 그러고 이거 뭐 살래 뭐 이거 또. 원 플러스 원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 사자 뭐. 아, 그러네.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민우 씨가 말한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계산하러 가죠. 그러면 이제 카드를 뭐 카드는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 다 치자고요. 그러면 포인트 카드 있어요? 거기서부터 막혀요. 그게 뭔지 몰라요. 포인트 카드가 뭐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원에서 교육을 해줘도 실전에 나오면 민우 씨 말처럼 거의 60%는 못 알아들어요. 너무 그렇죠. 외래어가 많아서. 어렵죠. 우리도 어려운데.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여자니까 뭐 얼굴에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냥 막 립스틱을 사야겠는데 모양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입술연지 내 네, 많은데 보여달라고 구원. 입술연지 구원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대요? 립스틱 뭐다? 아니 이렇게 입술연지 이렇게 바른 거 이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화장품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이름이 너무 달라서. 동동구리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외국어하고 외래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서. 그럼 북한은 거의 이제 순우리말을 쓰고 그 밖에 북한 말의 어떤 특징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직설적인 화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계속 저는 화를 안 냈는데 하나원 선생님도 그렇고 그 하나 센터 선생님도 그렇고 유나 씨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면 되는데 유나 씨가 화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는 화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그 처음엔 진짜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유나 씨 참 예쁜 사람은 말 이렇게 좀 조곤조곤 하는 게 한국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직설적인 화법을 고치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하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단어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엄마하고 아들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들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앞에 앉아 있고 근데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가요 이렇게. 어떻게? 어 상상돼. 막 가는데 북한에 엄마가 착하다. 곧 도착지 거의 오가니까 막 가니까. 야 거의 다 왔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 말투가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 핸드폰을 죽이라 한사람 그러지 TV를 그렇게 말해요? 네 테레비도 죽이라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 죽이라 전기도 죽이라 그래 그 택시기사님이 이게 뭐야 몰라 아니 택시기사는 깜짝 놀랄 것 같아 자기 죽이라는 줄 알고 테레비도 죽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야 다 왔어 뭐 이래야 되는데 다 왔다 죽이라. 야, 그럼 죽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도 뭐 소리는 그런 얘기해요. 소리는 죽여라 이러잖아. 죽여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 여보 그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요. 그렇게 하면 말 통하는데 그 쓰레기 좀 돼지라 아니까니. 돼지라 이거 뭘 날 돼지란 소리야? 돼지라 왜 돼지란 소리를 왜 나한테 하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라 하는 걸 쓰레기 돼지라 쓰레기통에 돼지라. 버려라는 걸 돼지라는 거. 네, 그다음에 상황별 북한의 다양한 표현들이 궁금해지는데 혼을 낸다거나 이렇게 싸우고 다툴 때 어떤 말을 쓸지 궁금해요. 그럴 때는 뭐랄까요? 좀 더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단호하고 강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뭐 솔직한 말로 이거 뭐 어떻게 다 말은 못하지만 뭐 진짜 이렇게 방송용으로 쓰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욕이라는 것은 정말 그 북한도 그리고 한국도 그리고 세요. 근데 북한 욕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맞아. 예, 더 세요. 아나운서 자체도 말이 걸러지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우리에게 전가해버리는 교활한 술책의 바탕을 둔 것이다. 막상 선생님도 말이 쌀냄다. 선생님도 아이돌한테 막 그래요. 이 북한 분들이 래퍼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래퍼들 1대1로 이제 사이퍼 하면은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되게 말을 우아하게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억양이 세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뭐 우리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들은 지구 한 끝까지 따라가 갈탕쳐 버리리라 막 이런 말을 아나운서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갈비탕이요? 갈비탕 갈탕을 치겠다 그런 거. 갈탕. 그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말이 얘가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 야, 니 진짜 이렇게 그냥 갈비때 수수갈 바꿔놓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막 센 말이 갈비 아니에요. 갈비때 순서요? 갈비때 순서 바꿔놓겠다. 이거 부러뜨려 놓았다 이거예요. 예. 장난 아니요. 맞아. 가만 듣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런 게 어디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 사회거든요. 아버지 말이면 어머니들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꿉꿉해요. 말대꾸 한마디 못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간부였는데 직장에서 간부하는 집안에서도 완전히 간부였어요. 어머니나 찍소리 못하고 어릴 적부터 그걸 욕은 이제 욕은 아버지도 남자들은 욕을 달고 살아요. 맞죠. 여자들이 개 같나 뭐 이거는 보통이에요. 맞아 보통. 나가 썩어져라 이거는 보통이고 저는 나가서 먹어라 나가서 썩어져라 하나님 미란이 되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성경적이네.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미란이 되라.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게 고치는 게 이게 우리 저도 우리 한 교회에 와가지고 한동안은 우리 탈북민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많거든요. 그럼 한국 분들이 이게 몇 분씩 와요. 오다 보면은 우리 탈북민끼리는 가식이 없어요. 근데 이 탈북민끼리 가식 없다 보니까 북한에 사던 욕 그대로 나오면 야 이 어제 저녁에 전화한테 왜 안 받았나? 이거 뭐 보통 교회 와서도 보통 그럼 한국 분들 그 말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사소한 글 하나에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올 뻔한 일이 있거든요. 아니 화장실을 갔더니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다. 맞아. 맞아. 나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이지 했어요.
깨끗했다는 거죠. 그 너무 그 놀랍잖아요. 그리고 뭐 야생 동물들이 자주 출현하는 것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북한은 야생 동물 죽어주면 땡큐죠. 사다가 먹으면 되니까. 그들은 죽든지 살든지 솔직히 북한에서 사람 목숨 같은 거. 북한 야생 동물 다 탈북했어요. 아니 사람이 진짜 그래요. 북한은 땡큐. 죽어 땡큐. 가죽 뺏겨서 내야 돼. 학교에 내야 되거든요. 토끼 가죽이라고? 돈 벌었어요. 토끼 내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가다 장마당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충격인데 사람이 죽으면 북한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1초의 졸음운전이 뭐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 헤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졸음운전 센터가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야 자본주의는 분명 소꾸병 들었다 그랬는데. 쇼크병? 소꾸병 들었다. 소꾸병 들었다 그랬는데. 쇼크병이지. 만능, 물질 만능주의라 그래서 물질에만 매달리고 돈이면 다 내고 사람 목숨 따위는 뭐 그냥 다리도 집어넣어갖고 부러뜨리고 장기 매매가 엄청 막 그렇게 뭐 왕성하고 그랬는데 야 이거야말로 문화다. 북한은 맨날 탈북자들 찢어 죽이자, 뭐, 무슨 미제 침략자들을 뭐, 가탕쳐 죽이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럼 만약에 삐딱하게 싸면, 갈비뼈를. 그렇게 싸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들, 저희도 할머니가 광원도. 할머니 말투야, 맞아.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심한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북한에 비하면.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야 인정을 해주고, 북한은 그래요. 조직 생활에 잘 참가 안 하는 사람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에서 단련해야 된다고. 그건 국가가 내놓은 말이에요.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뜨겁지도 않고요. 네. 그냥 죽는 네, 거지. 그쵸? 그쵸? 너무 뜨거워. 강철은 용광로에서 단련된다. 이래갖고 사람이 조직 생활을 잘 하려면 그 용광로에서 단련이 돼야 된다고 국가가 말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말 못할 이유가 근데 없잖아요. 참 재밌는 게 한국도 네. 어떻게 보면 욕이 되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욕 종류가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를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편화돼 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북한도 욕자라는 곳이 있고 욕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안도 같은 경우는 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평안도에서 살다 보니까 그 평안도나 황해도 강원도 여지역에는 그렇게 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우리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좀 이거 좀 해줄래? 이거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해? 저는 공장 기업소 가면 지금도 아까도 그 말이 나왔지만 뭐 무슨 졸음 운전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생명을 조심하는 안전 운전해라 이런 건데 공장 기업소 가면 이렇게 민우 같은 애들 막 이런 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말 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천리말을 탔는가 이런 거예요. 네? 뭐라고요? 천리말 탔는가? 구호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 날개 달고 천리 이렇게 지연 오빠 같은 사람이 말을 탔단 말이에요. 당신이 천리말을 탔는가? 근데 이렇게 옆에 이런 찌질한 사람들 그려놓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눈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천리말을 탔는가? 이런 게 딱 있어요. 그걸 탖고 오면 위협감이 딱 들거든요. 아 공장에 들어가면 죽게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당신은 천리말을 탔는가? 포스터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보수주의 불사르라. 막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다. 명령적. 그리고 이렇게 한 가정에서 만약에 언니도 나한테 뭘 부탁한다고 하면 언니가 친구 만나러 가면서 언니가 해야 될 뭐 밥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동생한테 순실아 너 언니 바빠서 나갔다 오니까 이거 좀 해줄래? 부탁할게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근데 야 너 언니가 올 때까지 무조건 밥 해놔 알았지? 불 떼놓고 물 기르다 놔 알았지? 그러면 못해 그러면 이 갈라시키도 뭐 어째 못하니 하면서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솔직한 그러니까.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식이에요 모든 게.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어린 시절부터 뭐 끝까지 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명령전으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나 부모나 동생이나 몽땅 엄마한테 부탁해도 엄마 꼭 해라. 갖다 줄래?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부탁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조로 부모와 자식까지도 명령조. 엄마도 너 무조건 네가 가서 얼음 까고 물 길어라. 알았지? 엄마 올 때까지 무조건 해라. 알았지? 다 해라. 꼭 세게 채워놔야 돼. 죽는다. 뭐 그것도 죽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추운 지역일수록 악센트가 세요. 그러니까 양강도가 제일 셀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만약 남한에 와서 내가 민우한테 돈을 꿔야 돼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내가 왜 돈을 꿔야 되는지 이유부터 말해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빚졌어. 그렇지. 그래 마지막에 나 돈 좀 꺼줘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은 야 가져라 돈 좀 꺼달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못 줘. 야 네 돈 있니? 돈 좀 꺼달라고. 왜 하면 센 척하지? 이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북한의 군대들은요. 군사 규정에 박혀 있습니다. 네. 일반 병사는 상급 상관이 명령 지시하면은 알겠습니다 밖에 몰라야 된다. 네. 그래서 죽으라도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거 무조건 해. 무조건 하시오.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규정에 박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거 볼 때 지금 북한 한국 오니까 한국에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북한에 이런 거 절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또 장님밖에 거의 안 쓰고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런 말이 너무 많을 때 좀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그 이슬람 사람들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 왜냐면 미안하다고 하면은 내세에 가서 그게 그 상급이 깎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안해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슬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미안한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게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되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게 내 자존심을 없애고 그래서 북한은 내 자존심 뺨 시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 저는 남한에 와가지고 지하철 이렇게 탔는데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죄송해요 죄송하면 좀 내가 속으로 지 갈 길을 지발 갖고 가는데 왜 죄송할까? 그랬다는데요. 지금은 그게 익숙이 됐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있는데 처음엔 난 진짜 이해 못했어요. 상대방이 내가 배려한 거지. 왜 제발 갖고 가는데 죄송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강원도가 북한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남한에서. 그렇죠. 저는 강원도 출신이어서 약간 직설적이에요. 무뚝뚝하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방송 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만 남편하고 대화하면 남편이 자꾸 저보고 화났냐고 이야기를 해요.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직설적으로. 그냥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무슨 일? 뭐 약간 이렇게 전 화난 게 아닌데 남편 서울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그 북한 쪽하고 가까울수록 맞아 좀 북한 말하고 비슷하지.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우리 남편도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자꾸 컨디션이 뭔데 저선 말로 쓰러 자꾸 그러고 컨디션 엄청 좋다 그러면서 자꾸 화났나 물어봐요. 무슨 일로 화났나. 그렇구나. 북한의 사투리는 어떨까 궁금해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아직도 상당 부분 못 알아듣거든요. 경상도가 특히 좀 그런데 어렵죠. 북한 내에서도 서로 사투리를 쓰면서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감남도 사투리가 제일 세고요. 그리고 요가는 자체도 세기요가 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서 요가는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 안 나빠. 기분 안 나쁘고요. 제일 세고요. 그다음에 양강도가 좀 세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좀 세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그 군대랑 양강도만 좀 짬뽕된 것 같아요. 군대 언어랑? 그렇죠. 그리고 원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이 빠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추운 지방일수록요. 이게 사람 추우면 입이 어두워 떨리잖아. 그러니까 열이 방출이 되니까 빨리 먹어 빨리 끊는 이런 경향이 있나 봐요. 과학적으로 무섭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빨리 말하고 빨리 끊고 막 요거 있는 거. 다 알아듣고 있죠? 지금 한 30%는 알아. 30%는 대충 그냥 끄덕끄덕.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말이 빠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양강도시죠? 그렇죠. 양강도죠. 양강도는 그 말의 특징이 뭐예요? 양강도는 정경호가요. 네. 이랬어, 저랬어. 어르신한테, 그 형한테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엄마라든가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랬어, 양, 저랬어, 양 이런 말도 양. 많이 써요. 양, 저랬어요. 양띠해에 쓰면 되게 사랑받을 말이다. 그리고 형이잖아. 그럼 형이면은. 정경호가 식사했어? 형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경호예요. 제주도에 뭐 마실 거야? 뭐 그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정경호고요. 이랬어? 잘 안 붙이면 반말인 거지. 아니면 나 오늘 개구리 반찬 먹었어, 양. 식사했어, 야. 식사했어? 맛있어, 양. 이런 거 정경호라고 하신다. 조선시대 때 했잖아요. 식사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정경호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어떻게 이순실 씨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사투리. 저도 뭐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함남도, 함북도 이쪽엔 많이 못 가봤어요. 그런데 군대 나가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함남도, 함북도가 몽땅 다 개성 지방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꼭대기에서 아래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 되면 함남도, 함북도들이 연변 말투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조근조근한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한 번에 딱. 함북적으로. 내가 갔다 오겠어. 뭐 이러고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갔다 오겠어! 자기네가 이렇게 명령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3명, 4명만 그래도 그들이 앉으면 싸우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함경도 분들이요? 예, 톤이 높고 말이 빠르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싸운다 싸운다 하는데 저들끼리 말하면 웃고 막 그러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항해북도, 항해남도 이런 애들 보면 진짜
왜 이래? 빨리 오지. 막 이러면서 하면 얘네들이 아따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것도 다 거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경도 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네, 생활력이 강하고 이게 춥기 때문에 사람이 부지런해요. 아. 네, 부지런해요. 그리고 군대 가족도 보면 함남도 함북도에서 온 애들은 계속 솥을 얼마나 닦는지 그 알루미늄 솥이 반짝반짝 고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항해남도 아이들은 이런 걸 잘 안 닦기 때문에 들어가면 하얀 솥이 노랗고 그냥 솥에다가 도움을 가득 부어넣고 설거지하고 하나가 또 못 일어났다가 이따가 시큰 일 보고 나와서 심심하면 그거 닦고 그렇게 해요. 근데 누려요. 근데 북한에서도 제일 생활력 강한 게 함남도 함북도 애들이에요. 네. 죄송하지만 네. 진짜 한국 와서 느낀 건데 한국에서 부엌을 가볼 때하고 북쪽 사람들의 부엌 가볼 때하고 딱 차이 나요. 어떻게 해요? 왜요? 왜요? 예뻐. 뭔가 저, 네. 직소정연하고 정리정돈이 북한 사람들이 잘 되어 있어요. 저희 남편도요 이렇게 옷장 뒤져보면 선비가서 자꾸 이런 사람들 농담하는데 쫙 들이맞추고 열이 맞아야 돼요. 각이? 네, 그 다음에 주방에 가도 행주 놓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딱 건조돼서 말려야 되고 깨끗이 정리 정도는 북쪽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근데 한국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니, 나 솔직히 말하면 네. 그냥 화장실 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저분해요? 정수업체 나는 어디 바뀌었냐고. 아, 청소업체. 청소업체가 딱 맞네, 진짜. 네. 아니, 진짜 청소업체 하시는 분이나 도우미 하시는 분이 북한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잘하신다는 얘기는 깔끔해요. 정리정돈 두자, 정리정돈. 반성이 막 되네요. 집에 가서 목욕탕 좀 보고 냉장고도 좀 열고. 나도 나 냉장고에 썩은 내 났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북한 분들은 다 이렇게 약간 세고 억양도 좀 이렇게 강하고 막 이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시아버님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말도 느릿느릿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황해도 분이구나. 북한 내부에서도 남남분녀예요. 그게 남이라는 게 남조선이 아니에요. 항해도 평북도 쪽을 남이라고 하고 양강도 함남도 쪽을 여자라.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항해도에서 며느리 데려왔다면 어르신들이 어떡하겠니 맞아. 세간살이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이제 양강도 며느리 데려왔다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간살이를 잘하니까.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쪼개 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말 같이 쓰면 좀 같이 좀 하지. 그러니까요. 황해도 말고 좀 부드러운 지방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듣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는 회령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령이 함경북도예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 우리 엄마를 탐탁치 않아 했다 길더라고요. 왜냐면 앞쪽 여자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여자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싫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그 백치병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또 사람 나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강도는 이제 평안북도였기 때문에 말투가 평안도 말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양을 올라갔는데 평양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더니 뭐 평양을 솔직히 가보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평양을 자주 그 이후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뭐가 다르나 봤더니 자강도 평안북도는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유나완, 유나본, 다리 이렇게 뻗다 이러면 이렇게 다리 부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본, 밥 먹은. 부드럽네. 그러니까 네. 학교 갔댄. 이게 네. 끌어요, 뒤를.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앞 뭐 많이 아프니, 야, 오카니. 이거 모이가. 이거 모이가, 오케이 댄. 이렇게 뒤를 이렇게 끌고 줄여요, 다. 네. 그런데 이제 평양을 가니까 아닙니다. 어쨌습니다. 하면서 이 끝을 딱 끊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쾌한 거예요? 예, 우리 아빠 보고도 쿵간동지 여기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자강도 같은 경우는 쿵간동지 계속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느리면서 끊어줘요. 근데는 사실은 옥양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옛날에 개그 코너 중에서 그 생활 같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밌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평안도랑 또 어디 있다 했죠? 양강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표현할까요? 평안도요? 지현 동지 사랑합니다. 아, 그럼 양강도요? 지현 동지 사랑합니다. 지현 동지 사랑합니다.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해도요? 지현 동지 사랑합니다. 이게 꿀어. 약간 꿀어. 사랑이란 말을 안 해요. 안 쓰잖아요, 좋아합니다. 또 이 개성 쪽에 또 아래쪽에 사람들은 만약에 너 나 좋아하니? 남자가 나 야 난 너 좋아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좋아한다. 여자가 어머야 웃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 그다음에 그래도 난 너 좋아한다. 뭐 꼬꼬보겠음 꼬꼬보시오. 이런 식으로 해보시오. 꼬꼬보라고. 아니 정민우 씨는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나너 꺾을 끼다 뭐 이렇게 했나 어떻게 하셨어요? 난 너 사랑한다. 재미없다.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너네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북한인 양양교 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꺾어볼래? 꺾어보시오 이랬어요? 아니 시름에는요 북한에서는 그래요. 너 당대 못 갈 줄 알아. 저주다야. 맞아 맞아. 저주. 그런 사람 있어. 술한다 그러면 저주하는구나. 네. 군대가 그래. 군대가. 너랑 사귀는 남자한테 혼낼 거야. 너 누구도만 만나. 봐라 이른다니까. 아니 저는 우리 목사님 되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감을 더 많이 하시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함흥입니다. 야. 함흥 얄개. 남자들은 착해. 진짜요? 진짜 센데요. 신학교 다닐 때요. 난 우리 학교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려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해를 하면 또 이것도 나를 놀리고 있네. 그게 아주 저는 기분 나빴어요. 네. 진짜 그걸 이해하는 게 엄청 시간 오래.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 북한에서 봤다면 뭐 이러면 저기 나 놀리네. 맞아 맞아. 누가 데리고 뭐 속이려고 하나? 나를 데리고 오네.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 때는 배우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막 뜰 때였거든요. 네네. 아이고 오늘 사장님 배우 장동건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도 장동건 그때 영화를 보면서 그 멋있는 사람들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본 그 사장님은 얼굴 자체를 봤더니 장동건 같은 게 아니라 개그맨 옥동자 같이 그랬어요. 근데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요. 야 저런 사기꾼이 어떻게 생각하나. 아 진짜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야 저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직설적이에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직설적을 딱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말을 못해요. 네 빈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20년 넘게 살지만 아직도 많아도 그게 엄청 오래 살아요. 왜냐면은 이거 칭찬하는 거 칭찬하게 되면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칭찬하는 진짜. 문화를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욕하고 어머니가 또 남의 집 사람 욕하는 걸 그런 걸 막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고쳐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너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 와중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속담이나 이런 뭐 전화위복 그다음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맞아 맞아 속담 이런 것들은 똑같이 내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네,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음식하는 과정도 이거 만드는 방법도 다 똑같은데 예, 한국에는 조미료가 많고 재료가 많으니까 또 첨가했을 뿐이지 맞아. 다 똑같아요. 진짜 절편, 성편, 멋있던 뭐 다 똑같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음식 이름이 예, 이름은 다 같아요. 성편 맞아요. 예. 그래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나 단어 같은 건 아직도 살아있는 말들이 많아요. 민호 씨 군대에 다녀왔잖아요. 군대 용어도 비슷한가요? 군대 용어 한국어랑 비슷한 게 그 태영호 회에서 나오잖아. 이랬지 말입니다. 이런 거죠. 말입니다. 북한 군대가 그래요. 아, 말입니다. 말입니다가 많이 쓰고요. 네. 솔직히 막 그 북한 군에서 막 야 고래 뭐 내래 뭐 이런 말은 안 쓰거든요. 내래가 안 써요? 안 써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맞아. 북한 자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없는 말을 왜 만들어요? 근데 감독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영화 제작할 때 스토리 검수부터 배우들 그 사투리 이런 걸 많이 참여해요. 그때 보면 내가 북한 말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는데 내다라고 발음해요 진짜. 자기네 그렇게 들리는 아. 아니 한국 사람들이 북한 말 발음하다 보니까 내다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하라 하다가 하라오 하고 하라오? 해요. 그 사람들에서 외근에 봤더니 진짜 구강 구조가 다른 거 같아. 아니 그렇게 들리나 봐. 그래서 하라 하면 북한 말은 하라 하고 끌어준단 말이 마지막에. 하라. 그 끌다가 입을 다무니까 하라오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작가님한테 제가 차 번호가 뭐냐. 그래서
도자가 들어가요. 예. 358도에 이렇게 했더니 도로 쓰셨더라고요. 도로. 오하고 오 발음을 못해요. 구분 힘들어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도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아바지라고 하잖아요. 여기 네. 이제 남한 분들이 흉내 내시기를 맞아요. 뭐 아바지 이렇게 하는데 아바이라는 말이 있어도 아바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아바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들려. 그래서 도도 도라고 써놓고 제가 소나무라고 얘기하면 소나무라고 써놨어요. 오늘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 저희가 북한말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북한의 단어를 보고요. 어떤 뜻인지 우리 남한 식구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맞춰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8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쫙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두 분이 맞히시면 돼요. 아, 네. 여기 계신 분들 하면 다 아시는 알죠. 네, 우리 둘만 모르는 거. 우리 둘만. 네. 목사님도 이제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 저는 잘 알죠.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자 일단 굴간. 굴간? 뭘까요? 절간 비슷한 건가? 아니 나는 약간 똥뚜간. 똥뚜간, 굴간 뭐 이런 거 같은데. 화장실. 광. 예. 광. 광. 굴. 터널. 오. 터널. 아, 우와, 맞아요? 불 같은 이렇게. 오! 대박. 진짜 이거 불 같은 이거 두 번째 건 확실히 알 것 같아. 두 번째 건 난 알아. 확실할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이동성으로 하나, 둘, 셋, 다이어트. 오! 알 것 같아. 이건 알죠. 아 이것도 알 것 같은데 나? 아 뭐예요? 이거. 갱치 없다. 자비 없다. 자비 없어. 갱치 없어. 나는 염치 없다 같은데. 어? 염치 없다. 염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뭐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국물도 자비 없어. 국물도 없어. 아까 민우 하는 일하고 좀 연관이 됐어요. 소스로 드릴게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아! 실치 못하다 그래요. 눈치 없다 그랬잖아요. 눈치 없다, 도롭다, 안 좋은 거 다 정화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한테 많이 써요. 맞아요. 머리도 막 이게 평안도 사투리예요. 네. 그래서 갱치 없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 여자들한테 좀 도롭다는 거예요. 맵도자가 아니에요? 자, 맵던지 짜요. 사람한테 쓰는데 맵던지 뭐예요? 뭔지 알겠다. 뭐예요? 그 뭐냐면은 줏대 없는 약간 네. 아니지. 그러니까 슬기 씨는 아, 너무 막 이렇게 칼 같아. 좀 비슷하다. 조금 더. 하나, 둘, 셋. 아, 멋있다. 이거요. 칭찬. 멋지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와, 맵자다. 그러니까 맵시 부드럽지가 않고 섹시하다라는 얘기. 북한에 맞게 이 아주 맵던지 짜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연 오빠가 멋있는 차를 딱 가지고 나타난 거야, 내 앞에. 너무 맵자다. 어머, 지연 오빠 차가 너무 맵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가 너무 맵잡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히카포카하다. 나는 안 맵잖아. 차가 차만이야. 차만이야. 사람한테도 맵자다고 네, 해요. 네. 물건한테도 맵자다고. 야, 너 신발 맵자다. 맵자다. 난 바지 맵자다. 바로 적용하네. 난 갱치도 너무 많아. 이거 말 되나요? 나 갱치 많아 이건 아닌가요? 갱치라고 갱치. 자꾸 그렇게 나가는 불까지 들어갑니다. 자, 밥과 마치? 와, 이거 모를 줄 생각 못했네. 그렇지. 밥과 마치? 조금이라도 알 줄 알았네. 먹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아, 누룽지! 아니네. 아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돼지. 이게 물건 이름이에요? 아니, 정답은 나왔어요. 아니에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예스! 오! 밥 까마치. 까마치. 아, 밥에 밥. 예, 밥 밑에 까마치라고 해가지고. 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밥을 했는데 까맣게 눌러붙었다. 예, 예, 까마치. 네. 오, 재밌다. 요걸 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거 우리말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먹고 귀여웠다. 토했다, 막 이거잖아요. 먹고 토했다. 아, 근데 어떤 데 쓰는 거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길을 가는데 최성국 오빠를 봤을 때 먹고 개웠다. 아, 그렇죠. 재수없다, 재수없다. 아니요. 현아 언니가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아, 아마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시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엄마 아기가 슬기 언니 먹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아 붕어빠. 붕어빠입니다. 닮았다. 아 먹는다고 개웠다. 똑같은 애가 나왔다.
닮았다야. 아, 근데 재밌네요. 너무 저 얘기 근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은아야, 넌 어쩜 이렇게 저기 아빠 먹고 개워. 맞아요. 이렇게. 아빠 먹고 개웠대요. 네, 아빠를 먹고 개웠. 내가 아빠를 먹고 개웠다고 이랬는데 그게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슬기 씨 애기도 먹고 개웠어요? 그렇죠. 아니요, 지 아빠 먹고 개웠어요. 아빠 먹고 개웠어요? 예예예. 예. 다행인가요? 운명이 되네요. 다행이죠. 다행이잖아요. 네. 네. 저희 아이들도 완전히 우리 아내를 먹고 개웠어요. 다행이다. 제가 그 굴간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 정말 우리 아이들은 맵자요. 저는 갱치 없거든요. 밥 다 마치면 그만두세요, 좀. 알았어, 내일부터 살까지 할게요. 다 되네요. 오, 재밌다. 근데 이거 지금 어자유여에서 저 북한 사투리 선택했잖아요. 너무 잘한다. 진짜 이건 방송에서 핵심만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아, 잘했어요. 지금 나오는 거 다 틀려요. 심지어 그 국가적으로 하는 남북한 사투리 사전에서도 저런 거 없어요. 저런 국민들이 쓰는 단어는 없어요. 이상한 것만. 거기에 탈북민이 한 명도 없어요. 저 단어는 정말 국민들이 다 써요. 아니 탈북민이 지금 3만이 넘었는데 탈북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생활에 맞는 그런 정말 북한은 사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역마다. 그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다가 물어보니까 네, 자기네 맞아요. 표준어만 알려주니까 쓰지도 않는 말 안 쓰는 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자유라는 프로그램은요 이제 북한을 먹고 개웠어요. 네. 아, 네. 잘했어. 네. 맵잔 프로그램 오자유여. 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을 먹고 개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정말 남과 북의 말이 참 다른데 처음에 남한 말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한데 배우는데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선아 씨. 일단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통일부에서 하는 스피치 교육에 일부러 참여를 해가지고 표준말을 배웠어요. 영어가 들어간 걸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그게 배움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맞아요, 드라마, 맞아요. 영화를 많이 보고 맞아요. 또 이렇게 뭐 친구를 많이 사귀잖아요. 맞아요. 미국인이나 영국인 똑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목사님들도 솔직히 이제 처음 이렇게 한국말 배울 때 말투 고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나요? 그때는 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북한 사람들 앉혀놓고 북한 사람들 대화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 간증 가거나 그럴 때는 이게 북한식 언어가 우리는 항상 억해가지고 막 구어식으로 그런데 항상 저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에서는 차분하게 그리고 감정을 죽이고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듣는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했는데 저는 일부러 연필을 물고 한번 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내 말 한 건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녹음을 그게 제일 빠르다라고. 내 말을 녹음을 맞아. 했다가 내가 들어봐가 아 이게 티가 나네. 그러면 좀 내가 언어를 자꾸 숙성해서 하다 보면은 이 발성이 조금 좀 교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저희도 이제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부흥강사님 보면 셌잖아요. 여러분 정금만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막 그 말투가 있어요. 부흥강사님 말투가. 네. 성공하지 시민아 여러분 마시마시마 뭐 이렇게 막 쉬우 마시마 마시마 여러분 가시대 아버지 뭐 이렇게 뭐 그런 말투 있어요. 그럼 권사님도 말투 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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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뭐 그 말투 있어요. 똑같아 그쵸? 아니죠 아버지 막 이렇게 울시고 막 보면은 약간 그 북한 그 분들 보면은 약간 아 그때 그 감성과 그런 느낌이 와서 아 이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이 그런 부흥 강사님들 느낌. 근데 사실 이런 호전적인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또 장점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뜨겁게 갖는 것 뜨겁게 같아요. 근데 투박하지만 뜨거운 신앙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하지 예의 바르긴 한데 네. 뭐 야성이 좀 없다고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공감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단 70년의 세월만큼이나 남북의 언어도 많은 그 점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목사님, 그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그 차이점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과 북이 서로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책과 그리고 이런 그 용어를 서로 쉽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사전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 설교들 듣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걸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조선어 성경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해보는데 아, 참 좋더라고요. 우리 어느 분들이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저는 그때 일일이 하나 다 가르쳤는데 요즘은 조선어 성경 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러면 조선어 성경 보고 와가지고 아 목사님 이 그 뜻이었네요. 공통의 이런 그 영어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통일이 곧 될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오사이오도 이제 통일되면 대동강에 가서 이 세트를 만들어놓고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자유가. 그렇죠. 그 꿈을 지금 안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식으로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저 뭔 말하고 있노. 그렇게 듣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또 북한 영어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통된 방송을 만들어서 확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런 참 많은 마음에 그런 와닿는 것도 더 뜨겁지 않을까 하는 좁혀질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은 종이로 된 사전을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웹툰이나 어플로 영화나 개그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토탈 그런 사이트 보면 우리말 뭐 프리 뭐 네, 있어요. 같은 이렇게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네, 그래서 맞으면 O 하고 X. 네. 저도 그거 이제 매일 풀어보는데 저도 매일 100점 못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제 북한 말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맞게 약간 온라인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좀 차이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언어하는 게 참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가든 아무리 북한 분들이지만 같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나라예요 그냥. 다른 정말 하나라는 게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말 쓰는 나라는 솔직히 북한과 없죠. 두 개밖에 없죠. 그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요?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민우 씨 얘기도 알아들을 수 있어. 왜냐면 저희는 먹고 개운 민족이니까. 네, 맞아요. 입장 방송 오자유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정말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 정말 그 겨울이라 가게 되면 전투예요. 겨울 전투, 저기 저기는 영하 18도였는데 그럼 영하 18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35도, 40도 나가. 수험자들은 추워가지고요. 말도 빠른 이유가 뭐냐면 입이 얼어요. 그래서 콧물이 얼 것 같아. 수업하고 눈 머리 여기가 착 하얗게. 첫눈썹도 하얗게. 네. 예. 어? 이거 뭐 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시대를 따지 않아요. 김치로 살아요, 김치. 얼마 하는 거예요? 일단 1톤, 막 2톤. 한 집당. 손 딱 감고는 순간에 이게 제가 아직도 그래서 겨울에 보면 여기 약간 간질간질해요.